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모처럼 초대형 공사가 광주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공동 의무 도급 비율이 낮아서 타 지역 업체들이 도시철도 공사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발주 공고입니다. 모두 6개 공고로 나뉜 1단계 공사로 총 공사비는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은 공고별로 25에서 31%로 의무도급을 받을 수 있는 49%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기공능력 평가액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이제 맞추다 보면 그 아까 그 25%랑 뭐 31% 뭐 이렇게까지 비율이 조정되는 부분이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으로는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하려면 상위 10번째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기준이 되고 이 비율대로 공동 도급액이 결정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계약 집행 기준에는 예외 기준도 없어 최근 지속적인 SOC 투자 축소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광주 건설업계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특성에 맞게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의 조항을 둬서 어떠한 실적을 떠나서 49% 비율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광주시와 건설협회 측은 공동 도급의 취지를 살리고 열악한 지역 건설업계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집행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집행 기준이 바뀌기 전까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안방에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 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성적 우수자에 대한 특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내신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총장 선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절차를 시작했지만 학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대 대자협은 어제 토론회를 열고 역대 총장 선출 방안을 평가한 데 이어 앞으로도 2차, 3차 토론회를 열어 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자협에서 탈퇴한 교수평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음 주쯤에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주춤했던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동서로 길게 형성된 장마전선이 제주도 부근에서 우리 지역 부근으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도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남해안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전 중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아침 6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10에서 40mm 가량입니다. 장맛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각종 특보도 발표돼 있습니다.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 특보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풍랑 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곡성의 한 야산에 축구장 면적 12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당초에 이 산림 훼손을 이유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요. 업체가 허가를 재신청했고 곡성군이 이를 허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군 동학산입니다. 산 중턱 부분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시설 공사가 진행되던 곳입니다. 커다란 돌들이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면적만
축구장 12개 크기에 달합니다. 한 민간업체가 곤충 사육시설을 짓겠다며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허가 신청 당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커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라든지 수사 등 법정 보호직이 지금 그쪽에 서식하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걸 개발했을 경우에는 야생동식물의 어떤 서식 환경에 교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 동원된 겁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7만 4천 제곱미터.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보다 적게 12개로 사업을 쪼개 곡성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곡성군은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공사는 진행됐고 넉 달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산강 환경청이 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허가를 내준 곡성군 공무원 5명은 전라남도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곡성군은 해당 업체의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줘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믹스된 부분을 왜 사업자한테 독박스라고 하고 사업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비양심적인 업체와 자치단체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때문에 소중한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무안에서 가장 높은 승달산은 생태 자연도가 1등급인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환경까지 파괴하면서 공사를 하는데도 부실 시공 논란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승달산입니다. 꼭대기부터 자락까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잘려나갔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마구 파괴됐고 그 자리에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승달산을 관통해 무안 동서로 있는 만남의 길을 만든다면서 승달산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길이만 4.64km. 여기에서 깎아낸 흙과 돌이 14만여 세제곱미터에 달해 웬만한 동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개설하고 있는 이 도로 기능도 문제입니다. 등산과 자전거 하이킹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해놓고 정작 보도는 시설하지 않았습니다. 생태 자연도 1등급인 명품 숲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오직 차만 다닐 수 있는 엉뚱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인도를 꾸미는 정도의 등산 산책로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너무 과도하게 절개하고 개발했다는 게 문제고. 공사 현장에서도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에 흙을 씻어내는 세륜 시설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로 동물 이동로는 30m 이내 구간 간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도로 옆 나무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어린 나무들이 대충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 수십 톤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의 길 조성사비는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2년 전에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게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허술한 공사 감독과 감리, 만남의 길 조성 현장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이주 여성 지원센터 정미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은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실상이 어떻습니까? 네, 여성가족부와 다문화 가족센터의 통계에 의하면요. 네.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겪었다는 경험이 있었다는 등록이 돼 있는 것이 한 42%.
정도 되고요. 네. 그 사례는 뭐 언어적 폭력, 또 성적 폭력,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 외출 박해, 병원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거, 흉기 협박 등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네. 뭐 가해자를 엄벌해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원인을요.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극히 뭐 개인적인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주 여성들의 사회 인식이 문제가 될 거 있고요. 제도적으로 이제 체류적인 문에서 문제에서 문제 취약성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출입에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은 어떤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위치이지만 네. 지금 이런 관계는 동등이 아니고 종속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고 네. 이주 여성들은 힘들지만 참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된 상황인 거죠. 네, 자연스럽게 수직적인 관계로 변모해 간다. 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체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실제로 문화 차이나 언어 차이, 소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42% 정도라고. 네네네. 네, 광주시가 벌써 2만 명이 넘고요. 광산구에도 외국인 이주민들이나 이주민과 외국인들이 거주한 것이 만 세대가 넘고 네. 광산구만 해도 벌써 다문화 가정으로 이룬 가정만 해도 지금 4천 세대가 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고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 결혼에 이제 상당히 나이가 젊어졌고요. 네. 또 그렇게 잘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이혼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혼도 많이 한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이혼의 건수에서는 문화나 언어나 네. 어떤 것들이 그 문제가 그런 어려운 인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런 문제는 언어나 문화 이해가 많이 그런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물리적,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언어적인 소통의 부족 네.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도 어려운 것처럼 네.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특별히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 시집 올 때 잘 살고 싶어서 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여성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 현재 갔을 때도 그렇게 쉽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네.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 학교도 어렵고 문화도 어렵고 이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친정 부모도 없고 네. 또 이웃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찾는 것도 어렵고 네. 어려움을 겪어야만 이제서야 이제 아는 건데 이제 한국에 아이들 키우는 거 이웃을 만나는 거 친정 엄마가 되어주는 거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정한 네. 가족으로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은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마다의 어떤 가족 다문화 가족 센터가 각 네. 초소에 있고요. 법무부에서 시작하는 사회통합 서비스도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네.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네. 다만 이주 여성들이 한국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남편들도 이런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많은 예산을 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나 이주 여성들한테는 네. 이런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네. 않고 있는데 네. 이웃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가정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뭐 경찰서라도 네. 신고해 주시면 바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다문화 가정은 말대로 가족이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남편이 옳다, 여성이 옳다 네. 그 사이에 겪고 있는 아이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주위에서 시선을 지켜봐 주시고 네.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신다고 하면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민사회 활력이 어떤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애정어린 시선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미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18살 김모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8살 최모 군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최 군 등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입건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 30분쯤 광주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2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9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시 도산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13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21살 이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수들은 사실상 메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일찌감치 광주를 찾은 각국의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아 실전 감각을 익히고 또 막바지 기록 끌어올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형 수조 안으로 뛰어든 선수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팀원들은 물속에서 하나가 돼 흐트러짐 없는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물 밖에 있는 코치진은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펼쳐지는 염주체육관에는 각국 대표팀이 운영 스케줄에 맞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이빙 경기가 진행되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도 세부 종목별로 나뉘어 메달 경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Venue and it's really helped us with our preparations. They've been as normal as we can when we're far away from home, so we're very confident we'll succeed. 스프링보드와 플랫폼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쉴 새 없이 다이빙 기술을 연마했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중국 대표팀은 가벼운 몸풀기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각국의 코치진들은 선수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광주로 찾아온 터라 선수들은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시차 적응에 집중했습니다. So there's a little bit more time to practice and that's very good. And to adjust with the time. Because for us in Brazil, it's 12 hours difference. 광주 세계 수영 대회에는 190여 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금빛 메달 경쟁을 벌이는 만큼 개막 시기가 다가올수록 종목별 경기장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약 일주일이 지나면 전 세계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이 광주로 모입니다. 이 동호인들의 축제라고 불리는 마스터즈 대회에 이미 5,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은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중년의 여성들이 호각 소리와 함께 힘차게 수영을 시작합니다. 수영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에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역경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As a championships is all category and where is the best in the world. Masters is every 5 years. So I'm in the 35-39 category. 순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는 1986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후 2년마다 개최되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때부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 59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1위부터 6위에게 메달과 함께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번 광주 마스터즈 대회에는 전 세계 84개국 5,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등록했습니다. 한국 동호인들도 1,0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광주 동호인들은 2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가 뭐 마스터즈 대회 2위까지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세계인들과 같이 하니까 뭐 크게 이렇게 기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마스터즈 대회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여행을 겸해서 오기 때문에 광주를 찾는 방문자는 등록자의 두세 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체류 기간도 최소 1, 2주여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참가를 통한 공식 기록 인증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축제 참여와 관광, 동호회와 가족 단위의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많은 광주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2주 동안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는 광주는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바깥쪽 로킹 스트라이크. 당겼습니다. 라인 안쪽에 페어볼. 다시 한번 3루 쪽을 향했습니다. 깊숙한 위치에 김동엽 1루 받고 2루까지 들어갑니다. 김동엽의 장타. 사고 스윙. 삼진. 초구를 걷어올렸습니다. 이타구는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탑장 쪽. 탑장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스코어에 균형을 무너뜨리는 타이거스의 해결사. 4번 타자 최영우입니다. 4번 타자의 존재력을 오늘도 최영우 선수가 과시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최영우 선수의 이 토론토가 오늘 경기 영의 균형 마침표를 찍어내는 순간입니다. 사고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센터 쪽 빠집니다. 중견사 변타. 3루자 득점 그리고 2루자 동점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원점. 문경찬대 이학주입니다. 때렸습니다. 거벌리 타고 우측으로 우익수 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경기 마지막에 이겼던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의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학주의 끝내기 조신타. 황룡강 장록습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두고 광산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가 두 달 동안 이어집니다.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황룡강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는 오늘 도산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장록습지와 인접한 5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문제로 한솔 페이퍼텍과 갈등을 빚고 있는 주민들이 공장의 폐쇄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담양 주민 300여 명은 어제 한솔 페이퍼텍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고형연료를 전면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솔 페이퍼텍 측은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민들의 우려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며 담양 주민들과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가셔부름 일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8,000m급 13개봉 정상에 오른 건데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수리 다리를 배낭에 달고 등정해 대회의 성공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히말라야 14좌 중 남은 건 브로드피크 단 하나. 김 대장은 꿈을 이루시기로 내년 여름을 계획했습니다.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스트링 아트부터 스피치, 항공 드론까지 여러 과정이 마련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문화회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문화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우선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주 공연 마루에서는 국악 상설 공연이 열리는데요. 시립창극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 민간예술단 등의 공연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양림동에서는 수영대회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작곡가 정율성을 주제로 한 광주 근대 음악들이 ON 기념각에서 소개됩니다. 청년 정율성, 광주 음악으로 깨어나다인데요. 13일 첫 공연에서는 정율성의 초년 시절,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의 융합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할 예정입니다.